안녕하세요. 해운대 두레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마린시티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이 마린시티에 있는 최고급 럭셔리 아파트 아라트리움입니다. 여기는 밑에는 다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고요. 다 상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수퍼가 일단 있어서 좋아요. 롯데 수퍼가 들어와 있어서 좋습니다. 마린시티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고요. 그리고 오션뷰가 다 나와서 정말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총 3대가 있고요. 그 비상용까지는 총 4대입니다. 보안이 우수해서 앞에 들어가려면 신분증을 맡겨야 되고, 입주자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보시면은 38층까지 돼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우대시설도 잘돼 있습니다. 오늘 보실 곳은 32층입니다. 68평 구조고요. 전세 7억입니다. 7억. 마다 세 개의 거실이 있네요. 네,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고요. 이게 신발장은 아니고 신발장 있는 곳 옆에도 이렇게 수납장이 있네요.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조금 어두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여기가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져 있고 충분히 수납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요 오른편에 보시면 미닫이 문이 있어요. 요걸 여시면은 이렇게 창고 같은 공간이 나옵니다. 미니 베란다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가스 버너가 있고 세면대가 있네요. 세탁기 나오라고 나눈 공간인가? 그리고 여기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요게 좀 작은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막 변기랑 세면대만 있는 게스트용인가 봅니다. 이제 여기가 안방 같은데 안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수납 공간이고요.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파우더룸 욕실입니다.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샤워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린시티 럭셔리 아라트리움답게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방에서 바라본 해운대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마린시티가 한눈에 다 들어오고요. 저 끝에 LCT부터 해가지고 마린시티 아파트 이렇게 바다가 다 보입니다. 68평 구조구요. 모든 방과 거실에서 오션뷰가 다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이구요. 조금 좁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도 바다는 이렇게 다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역시나 뷰가 아주 짱짱하게 나옵니다. 오늘 좀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창을 등지고 바라본 거실 모습이고요. 이제 이쪽에 아마 TV를 놔두놓고 이쪽에 뭐 소파를 놔두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볼 건데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요 와인 보관하는 거 맞죠, 요거? 네, 와인 보관하는 장소가 있고 아주 멋지게 세련되게 식탁이 있습니다. 전기 쿡탑이 여기 달려 있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납 공간, 그리고 오븐이네요. 오븐이 있고 냉장고도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인가? 냉장고도 있습니다. 네, 물 잘 나오고요. 이렇게 가스버너도 있네요.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모습입니다. 옆방이라 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리고 주방에도 이렇게 미닫이 문을 열면은 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마지막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뷰가 좋습니다. 아주 여기 조금 막히네요. 그래도 뭐 웬만하면 다 보입니다. 여기 옆으로 오면은 다 보입니다. 이 방은 특이한 게 무슨 좀 목욕탕처럼 돼 있네요. 목욕탕 보시면은 여기 또 세면대가 있어요. 씻을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네요. 네? 물 뭐 잘 나오고. 그리고 여기 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여기 화장실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 변기랑 여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요 방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어요. 옷 정리하시기 좋을 것 같네요. 여기도 공간이 또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밖으로는 저기 보이는 게 마린시티 포세이돈이랑 아이파크도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싹 훑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해운대에서도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시티에서도 거의 최고가에 속하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게 콘도형으로 콘도로 허가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전세 7억입니다. 전세 7억. 뭐 서울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죠. 근데 부산에서는 전세 7억이 잘 없습니다. 전세 7억이 잘 없기 때문에 뷰는 확실히 좋네요. 이상 해운대 마린시티 아라트리움 68평 구조였습니다.